어린아이의 순수한 기도. 힌두교에서는 푸자라는 용어가 있습니다. 이것은 푸자 또는 푸우자라고도 하며 힌두교, 불교 및 자이나교에서 신들에게 경건한 경의와 기도를 하고 손님을 맞이하거나 조상을 기리며 영적인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수행하는 예배의식을 뜻합니다. 일종의 우리나라의 제례 또는 제사의식과 비슷한 의미가 있습니다. 인도에서 한 아이는 할아버지가 매일 저녁에 푸자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. 할아버지가 예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도 혼자서 모든 의식을 수행하기를 원했지만 늘 할아버지가 푸자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. 어느 날 그의 할아버지가 푸자에 늦었습니다. 기회를 본 아이는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경배하는 의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. 곧 할아버지가 와서 이것을 보았고 할아버지는 벽 뒤에 숨어서 몰래 이것을 지켜보았습니다. 아이는 할아버지가 사용했던 향, 스틱과 다른 모든 재료를 사용하여 할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모든 것을 한 후에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. 하나님, 감사합니다. 내 할아버지를 건강하게 유지하게 해주시고 할머니의 무릎 통증을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누가 나에게 초콜릿을 주겠어요? 하나님, 나의 아빠와 엄마를 돌보아 주세요. 그렇지 않으면 누가 나를 돌보겠어요? 내 모든 친구들이 늘 멋지고 건강하게 해주세요. 그렇지 않으면 누가 나와 놀아주겠어요? 또한 집안의 개를 돌봐주세요. 그렇지 않으면 도둑들로부터 누가 우리 집을 지켜주겠어요?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, 당신 자신을 돌봐주세요. 왜냐하면 당신에게 만일 무슨 일이 생기면 누가 우리 모두를 돌보겠어요? 어린아이의 이 단순한 기도를 들으면서 할아버지의 눈에는 그런 사심 없고 단순한 기도를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솟아올랐습니다.